강원도 골프장엔 갈수 있어도 광주 법원엔 못 가겠다는 전두환 씨의 집 앞에서 어제 5.18 관련 단체가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. 보도에 재희원 기자입니다. 5.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씨 사진이 붙은 허수아비를 앞세우고 행진합니다. 전두환은 나와서 유족들한테 사죄해라! 지난 5월 법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한 뒤 전 씨는 고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형사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최근 골프 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비판 여론이 거세졌습니다. 어제 항의 집회에도 100여 명이 참여해 전 씨 구속을 촉구했습니다. 신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주 말짱하고 또렷한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. 당신을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서 광주 시민들의 억울한 한을 풀고. 참가자들은 항의의 뜻으로 골프채를 든 허수아비에 불을 붙이려 했지만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며 제지해 전 씨 집 앞 좁은 골목이 소화 분말로 가득 차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법원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다음 달 16일 전두환 씨의 불출석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합니다. 39년째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전 씨를 진실의 법정에 불러 세울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SBS 제이원입니다.